여러 송이 꽃 핀을 맞출 때 이 부분 핀은 맞고 이 부분 핀이 맞지 않습니다. 이유는 카메라와 민들레 꽃 전체 부분의 카메라 앵글이 잘못되어 핀 조정을 아래 부분 송이에 맞추어졌습니다. 카메라 앵글이 낮은 관계입니다. 카메라 앵글을 더 높여서 여러 송이 중 중점의 꽃의 핀을 맞춥니다. 그리고 꽃의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약간 올려 전체 핀을 평균합니다. 결론은 전체 처음 핀을 맞추기 위해 F2.8에서 F4 정도에서 핀 맞춤과 자활력은 F5.6이나 F5.6에서 8 정도 촬영됩니다. 이런 경우도 핀 조정은 조리개 조정으로 안되며 카메라 앵글을 올려서 전체 핀을 맞추고 다소 꽃이 높낮이 있으면 조리개 조정으로 전체 핀 값을 평균한 지점을 선택해서 맞춥니다. 물론 이때 MF로 핀을 맞춥니다. 다음의 경우 조리개 F4 정도에서 좌측 부분 꽃의 핀이 안 맞을 때 이 경우는 카메라와 왼쪽 꽃 간 거리가 약간 멀기 때문입니다. 카메라를 좌로 이동시키고 꽃 중심으로 핀을 맞추고 꽃의 높낮이 관계로 미리 보기 조리개 F5.6 정도로 조임해서 전체 평균을 내어 핀을 수동 MF로 맞춥니다. 카메라를 좌우 상하 이동시켜 꽃 모습과 평행을 시켜야 합니다. 꽃의 핀 모양을 보고 카메라 삼각대를 놓고 여러 번 이리저리 옮기며 핀이 맞는 지점을 찾습니다. 매번 같이 하면 숙달되어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꽃이 작으니 카메라 앵글을 낮춥니다. 꽃을 옆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 핀이 다릅니다. 산만 되어 피어 있습니다. 각 핀이 다릅니다. 카메라 앵글을 이동합니다. 이때는 카메라 앵글을 높여 꽃이 기울여진 각도로 일치시킵니다. 핀 거리가 모두 틀린 것을 중점에 선택합니다. 조금 틀린 노란선 핀은 조리개로 조여서 전체 핀을 평균합니다. 꽃이 평행이 거의 되었으면 카메라 앵글을 앞부분, 뒷부분, 꽃 중점을 맞추어 조리개 값으로 핀 보정을 합니다. 이렇게 촬영한 민들레 꽃을 소개해 드립니다. 조리개 F5.6 뒷 배경이 멀어 조리개 조금 더 조여도 좋습니다. 우리 토종 민들레 역시 배경이 조금 떨어지고 조리개 F8 거의 검은 배경으로 흰 민들레 관계로 노출을 마이너스 1.5EV로 하였습니다. 민들레 접사도 해봅니다. 핀은 중심부에 맞추어 조리개 조임을 이용합니다. 민들레 홀씨도 촬영합니다. 더 가까이 접사합니다. 최단 근접에서는 조리개 조금 더 조여도 좋습니다. 이런 촬영은 AF 촬영도 좋습니다. 곤충이 한 마리이면 AF 촬영도 좋습니다. 곤충의 이동이 많으면 AF 핀 초점도 이동합니다. 처음 이 부분에 초점 맞춥니다. 곤충이 움직이면 AF 초점도 이동합니다. 곤충이 여러 마리이면 중심부에 AF 핀 맞추거나 수동
MF 핀 맞춤도 좋습니다. 수동 MF는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핀을 수동으로 보정합니다. 봄 야생화는 앵글을 낮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. 먹고 생존하기 바쁜 개미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.